자, 오늘도 미국 주식 이야기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외쳐볼까요? 미주알 고주알! 자, 오늘도 ES 스타일 장우석 본부장, 또 이양현 교수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역시 이제 월요병이셨군요. 네, 네, 어제 월요병이었죠. 오늘은 탁 맞았어요. 네, 살아났습니다. 네. 키움증권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살아났습니다. 또 점심에 아주 맛난 걸 드셨거든요. 그쵸. 예, 물고기 드셨다고 들었어요. 제가 원래 생선을 못 먹거든요. 비린 거를 정말 싫어하는데 유일하게 먹는 생선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서 하나가 갈치, 아, 그리고 아귀, 그리고 아유. 복. 딱 세 가지. 예. 엄마가 그러시더라고요. 예. 비싼 거 안 먹는다. 아, 근데 저는, 그거 빼놓고는 비려서 못 먹겠더라고요. 고등어 이런 거 안 드시고. 못 먹겠어요. 가끔 고등어 회는 먹는데. 예. 고등어 회 진짜 맛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그래서 오늘은 우리 교수님이 산 게 아니기 때문에 오늘 마음껏 얻어먹는 걸로 하고 왔습니다. 자, 근데 저희가 이제 뭐 날로 먹는 것보다는 익혀서 드시고 오셨다면서요. 오늘도 미국 주식 이야기 저희가 날로 먹지 않고 잘 요리해서 익혀서 여러분께 이렇게 정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미국 주식에 관련한 이야기, 오늘의 키워드부터 함께 확인해 보시죠. 자, 오늘의 키워드는요, 성장주는 쉬고 가치주는 가고. 성장, 뭐 이렇게 좀 라임 좀 맞추시지 그러셨어요. 성장주는 이제 뭐라 그래야 되죠? 뭐랄까요? 성장주는 성. 그래도 시옷 맞았는데 시옷은 성. 네. 뭐 없을까요? 아, 뭐 없네요. 뭐, 가치주는 간다. 음운상. 성장주는 이제 쉬어야죠. 왜냐면은 이 성장하는 어린이들도 이제 뭐 뛰어놀다가 좀 이렇게 쉬어줘야지 좀 더 높게 뛰니까. 그래서 저희가 얼마 전부터 가치주에 대한 투자 포트폴리오를 조금 더 늘려야 한다, 이런 이야기 맞습니다. 많이 드렸잖아요. 관련해서 오늘 이야기를 할 텐데, 최근에 성장주와 가치주의 흐름을 한 번에 확인해 볼 수 있는 ETF 두 가지가 있잖아요. 예, 예. 늘 말씀드리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스파이 G하고 스파이 V. 그러니까 그 뜻이 바로 보시면, G. G가 그로스의 그로스, 성장하다. 예, 예, 그리고 V가 그러니까 밸류입니다. 가치. 예, 예, 맞습니다. 예. 영어를 몰라도 미국 주식 할 수 있다라고 하지만 요 정도 단어는 맞습니다. 예, 중학교 수준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거 뭐 다 아시는 거죠. 알아주셔야죠. 저 너무 부담스럽게 저를 자꾸 잡으시는데 바로 잡아주세요. 예. 바로 한번 흐름 한번 잠깐 보시면 봐주세요. 확연히 다릅니다. 네. 네, 이것만 보시면 오늘 얘기 끝납니다. 보신 것처럼 스파이 G가 지금 최근 흐름을 보시게 되면 1.26%. 이게 주간이죠? 예, 예, 주간입니다. 스파이 V가 3.25%. 3배 정도? 2배 반? 2배 반 올라오는 그런 모습 보였는데,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성장은 최근 10년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다 아시죠? 네. 다 아시지만 구간구간에 약간 밸류가 잘 나가는 모습 보이는데 바로 지금이 그런 구간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근데 뭐 단기적으로 많이 뭐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은 성장주 오를 때 성장주 막 이렇게 투자하고 그런 것도 좋지만, 저는 그러니까 성향이 약간 두루두루. 네. 두루두루 뭐가 터질지 모르니까 두루두루 해서 다 가지고 계셨으면 좋겠는데 지금 이제 막 주식 시작하신 분들은 팡, 마가, 뭐 테슬라, 니콜라 이런 것만 너무 집중하셔가지고 이런 방송을 보신다면 여러분 지금 시점에서 포트폴리오라는 것을 좀 만드셨으면 좋겠어요. 맞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런 얘기를 계속 똑같은 말씀을 좀 지겹도록 반복적으로 말씀드린 것을 바로 지적하셨던 대로 저희 방송을 참여하시는 우리 키움증권 고객 여러분들 중에서도 한 3-4년 동안 오랫동안 하신 분들은 별로 걱정이 없어요. 그쵸. 왜냐하면 오랫동안 이것저것 다 경험해 보셨기 때문에 나름 포트폴리오도 안정되어 있고 좀 공격적으로 하신 분들도 좀 탄력적으로 하실 수 있는데 이번에 동학개미 때문에 특히 해외 주식을 이제 새롭게 경험하신 분들의 상당 부분, 지금 라이브로 보신 분들 있고 나중에 VOD 보신 분들의 젊은 층은 상당히 성장주 내지 기술주 비슷하게 오버랩돼 있지만 그런 쪽에 올인된 놈들이 많아요. 그럼 뭐 아마존, 뭐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그리고 말씀하신 테슬라, 니콜라 이런 거 하면 다 같은 부류거든요. 그쵸. 같은 식구죠. 그래서 그런 쪽에 약간 쉬면 다른 쪽이 또 올라가는 법이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항상 주식이 영원한 것은 없거든요. 그래서 맞아요. 너무 저희가 그런 차원에서 좀 포트폴리오의 분산을 강조 드리고 있는 거죠. 네, 영원한 건 절대 없어. 결국에 넌 아니군요. 여기까지 가면 되요. 노래입니까? 예, 모르세요? 지드래곤 노래? 모르죠. 삐딱하게. 삐딱하게. 영원한 건 절대 없어. 모르실걸요? 모르세요. 아, 알겠습니다. 들어봤죠. 빨리 넘어가도록 하죠. 그러면 이제 우리 저희가 스파이 G와 스파이 V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이게 스파이 G와 좀 흡사한 ETF가 또 여러 가지 있잖아요. 네, 그게 궁금하죠. 많은 분들이
스파이지는 내가 너무 네가 많이 얘기해서 다른 거 하고 싶다 하신 분들이 계시거든요. 네. 이걸 한 번에 해결해 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네. 영웅문의 네. 2230번 화면입니다. 이거 진짜 기가 막힌 화면입니다. 2230번 꼭 기억하셔야 돼요. 기가 막힌 화면인데 네. 보시면 스파이지만 넣어놓고 누르시면 쫙 동일한 이태포가 쭉 나옵니다. 한 예. 지금 몇 개 나오는 거죠? 5개 정도? 맨 왼쪽에 정도? 있는 게 스파이지니까 네. 그 외에 ETF가 4개가 더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 저희가 궁금한 ETF가 있으면 비교를 해보는 거예요. 지금 예, 그렇죠. 그러니까 비교했을 때 현재가 예. 비슷한 거니까 현재가 중에서 사실 현재가 예. 가격이 좀 만약에 스파이지가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은 좀 작은 거 사야 되는데 예, 여기 나온 맞아요. 거 보니까 예. 다 더 크네요. 예.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네. 여기서 그게 다 중요한 게 아니고 보수가 얼마인지 난 싼 게 하고 싶다. 예. 배당이 큰 게 하고 싶다. 다 고를 수가 네,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뭐. 주가보다는 그런 약간 다른 부분을 좀 보시라고 말씀드린 거고요. 여기서 보시다 보면 난 또 운용사가 마음에 안 든다. 이런 네. 운용사는. 그러니까 고르시면 되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주가 흐름을 보시면 거의 흡사하죠. 네. 거의 흡사해요. 상승률을 보면 예, 어제 다 빠졌거든요. 네. 예, 지금 성장을 보여주고 있는 기업이 빠지다 보니까 관련 ETF가 주가가 빠진 거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왼쪽부터 보시게 되면 QQQ, VUG, IVW 같은 것들 쭉 보여주는 겁니다. 네. 이게 다 한 묶음이거든요. 같은 패밀리예요. 네. 여기서 여러분들 고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스파이주와 비슷한 ETF, 스파이주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ETF를 검색을 네. 하시면 네, 관련한 네, ETF들이 맞습니다. 쭉 뜨니까 이런 거 꼭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고 네. 스파이주 봤으니까 V도 같이 V 보죠? V는 뭐가 있을까요? 예, 스파이 V를 치고 네. 동일 카테고리 누르게 되면 딱 열리는데요. 똑같이 2230번 화면입니다. 네. 보시면 쭉 열릴 건데요. 보여주세요. 예, 보여주시죠. 짠! 네, 예, 나왔습니다. 이게 보시면 다 올라갔죠. 네. 똑같이 올라갔는데 보신 것처럼 지금 VTV, IWD, VYM, 다이아까지 보여줍니다. 네. 다우를 추정하는 다이아가 지금 대표적으로 뽑힌 거죠. 네네. 이런 것들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가치주 ETF다. 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가 지금 영웅문 글로벌로 여러분이 어떻게 검색하시는지 좀 도와드리기 위해서 예. 지금 화면을 좀 띄워볼게요. 영웅문 글로벌 화면에 예, 230 화면을 먼저 검색을 하세요. 누르시면 이런 화면이 뜹니다. 예, 그 다음에 왼쪽 비교. 상단에 예, 저기다가 예, 치세요. 영어로 뭐 스파이 예, 뭐 G 이렇게 쳐서 동일 카테고리 보기 예, 동일 누르세요. 카테고리 동일 카테고리 예, 그거 예. 이렇게 뜹니다. 예, 뜨는데 여기 바로 뜹니다. 여기서 흡사 ETF 찾으시면 되고요. 여기서 고르시면 됩니다. 네. 근데 제가 정말 깜짝 놀랄 걸 제가 오늘 발견했어요. 어떤 거요? 지금 조금 전에 봤던 그 밸류 네. ETF 다시 한번 화면 띄워주시겠습니까? 밸류 ETF? 네, 밸류 ETF 보시게 되면 네. 맨 오른쪽에 뭐가 뜨냐면 다이아가 떠요. 다이아가 왜 뜨는 거예요? 다우존스가 이제 밸류 쪽에 가까운 지수라는 얘기죠. 근데 제가 진짜 한 번도 나는 이 다이아에서 지금 그 배당을 뭘로 지급하는지 저는 몰랐어요. 그 어저께 말씀하셨잖아요. 네, 몰랐는데 다이아 예. 배당금 한번 다시 보여주세요. 제가 어저께 말씀드렸잖아요. 네, 어제 교수님 말씀하실 때 제가 그냥 제가 넘어간 거예요. 네. 혹시 매달 예. 어디 보시냐면 밑에 보시면 배당 주기가 보입니다. 아래쪽 네. 맨 칸에 보면 월. 분기인데 다이아가 월이에요. 저 배당 수익률이 2.16%라는 게 연 기준이죠? 연 기준인데 저거 나누기 저거는 12를 하면 돼요. 예, 12에서 계속 쭉 뿌려주는 건데 근데 뭐가 좋은 거예요? 그럼 분기에 3% 그러니까 연에 3%인데 분기로 주는 게 좋은 거예요? 아니면은 매월 저거를 제가 답을 말씀드리면 네. 전체적으로 분기 수익률은 플러스가 많은 것이 무조건 좋은데 네네. 그게 이제 정답이 되겠고요. 다만 어떤 분들은 분기냐 어떤 분은 월 선호도가 다른데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연세가 있으셔서 원래 약간 생활비를 쓰신 분들은 월이 편하시고 젊으신 분들은 저거를 쓸 필요가 없다 그러면 네. 오히려 월 받고 그냥 돈이 놀 수가 있어요. 받고 그래서 재투자를 해야 되잖아요. 네. 수수료도 들어가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월 배당도 좀 있지만 저는 분기 배당을 선호하죠. 월 배당을 좀 잊어버리면 냅두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돈이 놀고 있죠. 쉽게 얘기해서. 분기 배당하면 배당금 들어오면 다시 재투자하고 재투자하고 이렇게 하면 네. 되니까 네. 아, 이제 월 배당 다이아 같은 큰 ETF가 월 배당을 하고 있다. 예, 월 배당 하고 있고 이게 이제 약간 가치로 뽑히고 있는데 유나이티드 헬스 그룹이 거의 두 번째 시가총액 그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알고 있는 금융주가 많이 포함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우시 자체가 약간 가치주에 가까운 그런 모습을 그렇죠, 보여주고 있고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조금 약간 더디게 올라오지만 네. 말씀하신 것처럼 8월 둘째 주면 사상 최고치 올라온다고 말씀하셨죠? 8월 14일부터 시장이 네. 크게 올라갈 수 있다고 탐리가 얘기했죠. 네. 그러니까 한번 가시 깊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관련해서 영문 글로벌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비교를 해보실 수도 있는데 네. 중요한 건 그 성장주 가치주에 투자할 수 있는 스파이 G, 스파이 V에 어떤 종목들이 지금 네, 그렇죠. 상위에 네. 있는지가 궁금하거든요. 어떤 분들은 개별 종목을 하고 싶다는 분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쭉 보여드리는 건데 네. 사실은 뭐 스파이 G는 우리가 알고 있는 빅5가 주류다라고 지금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네.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뭐 페이스북, 구글, 아마존 같은 거 쭉 있고요. 근데 오른쪽은 상당히 여러분 한번 보시면 누가 눈에 확 들어오죠, 뭐가. 버크셔 사회. 예, 버크셔 사회가 맨 위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유나이티드 헬스 그룹이 있고 우리가 알고 있는 약간의 가치주스러운 그런 모습이 보이는 기업들이 많은데 예. 근데 여기서 많이 하나를 꼽는다 그러면 우리 교수님 뭐 복지에서 뽑겠죠. 그리고 이제 저 같으면 애플을 뽑겠는데 하나를 꼽는다 그러면 제일 위에 있는 거 꼽으시면 될 것 같아요. 1등 예, 예, 기업을 1등. 가장 비중이 많은 예, 종목을 맞습니다. 고르는 게 좋겠다. 예, 맞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예. 버크셔 그러니까 스파이 V 같은 경우는 사실 그리고 지금 상위에 있는 종목들의 비중도 보면요. 어떤 종목이 확 되게 많이 치우치진 않은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보면 대부분 다 2, 3%대로 예, 비슷한 맞습니다. 수준인데 맞습니다. 그 성장주 스파이 G 같은 경우에는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요 상위의 비중이 굉장히 크네요. 네, 네 그렇죠. 상당히 좀 이게 되게 아이러니한 그림이에요. 왜요? 왜 그러냐면 벅셔스가 가치주의 대표적인 기업 아닙니까? 네. 근데 그런데 성장주를 가지고 있어서? 아, 네. 그러면은 네, 사실 이게 약간이 뭐... 스파이 V에 투자하는 건 애플을 같이 자, 묶어서 투자하는 약간 거 아니에요? 좀, 예, 뭔가 조금 모호한 반이, 모습인데 예, 맞아요. 반이 거의 반이죠. 네, 그러니까 오. 약간 좀 웃기지만 하여간 그렇습니다. 그러네요. 예.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 최근에 어제도 말씀드린 기억이 있는데 지금 현재 같은 시황 국면에서 네. 가장 옵티멀한 가장 제가 봤을 때 좋은 주식은 벅셔스의 주식을 갖고 하는 게 지금 최선이다. 그러니까 반반 그렇게 투자를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그렇죠. 지금 딱 그냥 ETF만 봐도 버크셔의 서웨이가 가장 많다고 그럼 저거 지금 3.62%인데 한 1.8%가 애플이다라고 볼 수 있는 예,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또 이렇게 보니까 뭐 G나 V나 비슷비슷하게 애플을 투자하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여러분이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예. 애플도 하나, 투자하고 싶은데 예. 나는 좀 가치주 투자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뭐 하나 V죠. 조금 더 첨언을 드리면 어제 장에서 성장주가 대부분 다 조정을 받았거든요. 네. 애플만 올랐습니다. 거의 애플만? 그 무리들 중에서는 애플만 살아있기 때문에 사실 애플이 이제는 성장주라는 것도 있지만 상당히 가치스러운 어떤 좀 약간의 모습이 바뀌는 게 아닌가? 그게 네. 워런 버핏 효과인가요? 있을 수도 있고요. 사실 그 애플이요 아주 그 뭐라 할까요? 카멜레온 같은 기업이에요. 아, 왜냐하면 애플은 지금 다 성장주에 들어 있는데 네. 한 2년 전에 저기 또 가치주에 편입돼 있었어요. 왜냐하면 애플이 PR이 S&P 500보다 낮은 적이 상당히 많은데 최근에 금년 한 4월부터 주가 훅 올라오면서 PR이 지금 S&P 500보다 위에가 있어요. PR. 항상 PR이 평균 PR보다 위에가 있습니다. 작년 재작년 보시면 상당 기간에 아시겠지만 PR이 낮았어요. 맞아요, 맞습니다. 마치 삼성전자가 PR이 훨씬 낮잖아요. 시장 평균보다 맞습니다. 같은 효과가 있다는 거죠. 지금 사실 PR, PR 저희는 되게 쉽게 이야기하는데 처음 만약에 미국 주식하시는 분들 대체 PR이 뭔데, 퍼가 뭔데 하실 네. 거예요. 간단하게 PR이 뭔지 좀 소개해 주세요. 그것도 본부장님 덤동 전공이죠. 주가를요. 네. EPS 나누는 거죠. 주당 수익률. 아, 또 어려운 거 나왔어요. 주당 수익률. 예, EPS. 나누게 되면. 이 이익의 몇 배로 주가 형성이 돼 있냐라는 겁니다. 이익의 예. 몇 배로? 예. 그러니까 12배면 12배, 12면 12배, 12면 10배죠. 예. 그러니까 네. 쉽게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 P가 내려가려고 그러면 네. 뭐가 커져야 될까요? 분모가. 분모가 커져. 뭐가 커져? 주당 순이 커져야 되는 거죠. EPS가 예. 중요한 것은 이익에 달려 있다. EPS를 그러니까 퍼가 낮다라는 것은 네. 이익 대비해서 주가가 그렇게 많이 그렇죠. 안 흘렀다? 근데 이제 반드시 저퍼가 좋은 건 아니고 왜냐면 물론 이익이 급증하면 이게 퍼가 낮아지겠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급증하는 것에 따라서 주가가 더 빠른 속도로 올라가게 그쵸? 되면 예 아마존처럼 퍼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고 그냥 아 지금 EPS 대비 몇 배로 움직이고 있다라고 네.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주 더 알겠습니다. 쉽게 얘기해야 되면 제가 또 나름 교수지만 약간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진정 말씀하시면 다 얘기했던 아니 어떻게 말씀하는 본 거였는데 아, 쉽게 해서 권리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권리금. 네, 여러분들이 식당을 하나 인수하는 거예요. 식당에서 1년 동안 버는 돈이 아주 쉽게 얘기해서 네. 1,000만 원 번다고 생각해보세요. 1,000만 원. 그럼 권리금을 1억을 줄 수도 있고 10억을 줄 수도 있잖아요. 네. 네, 웬만한 기업은 지금 미국에서 한국 같은 경우에는 1,000만 원 벌면 1억을 줍니다. 우리나라 주식은. 미국 기업은 20을 주는 거예요. 그렇죠. 1억, 네. 2,000만 원. 그러니까 1,000만 원 벌면 2억을 주는 겁니다. 20배거든요. 네. 근데 예를 들어서 이익이 지금은 1,000만 원밖에 안 벌지만 내년에는 1,000만 원 벌 것 같아요. 그럼 지금은 1,000만 그러니까 이 천만 밖에 안 벌지 내년에 막 1억을 벌 것 같아요. 갑자기 장사가 잘 돼서. 그러면 내년 거를 땡겨 쓰는 거죠. 그러니까 PR이 확 올라갈 수 있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네, 여러분 어려우시면요. 그냥 계속 보세요. 더 어려운 것 같은데. 권리금이라고 생각하시면 아주 편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근데 뭐 다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퍼가 무조건 낮다라고 좋은 건 아니기 때문에 절대 좋은 건 아니죠. 주가가 어느 정도 가파르게 올라갔는지 또 그 올라가지 않았는지 이런 거를 다각
각도로 평가를 하셔야 됩니다. 뭐 EPS도 보고 맞습니다. PR도 봐야죠. 보고 네, 봐야죠. 하나만 보시면 안 된다는 거 우리 시청자분들이 네. 꼭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미국 시장 체크 포인트 뭐가 있을까요? 네, 일단은 지표는 생산과 물가 지수만 보시면 되는데 네. 발음이 어려워요. 생산자 물가 지수. 네, PPI인데 예. 이게 0.2% 마이너스였거든요. 요번에 올라오는 그런 모습이 되지 않을까 한번 기대해 볼 거고요. 네. 기업 실적을 보셔야 되는데 실적은 제가 볼 때는 뭐 별로 중요한 게 없는데 네. 아마 니오에 관심이 크실 것 같아요. 니오. 예, 니오. 예, 요 관심 많죠. 예, 요새. 미국의 테슬라를 꿈꾸는 회사인데 요거 한번 보시면 될 거예요. 그다음에 시스코. 예, 시스코는 이제 그 시스코가 아니고 그 식품을 시스코요? 자재에 납품하는 도매 회사입니다. 도매. 예, 그 시스코가 아니고. 자재 유통 회사라고 때문에 별로 안 좋겠네요. 아, 그래 안 좋았죠. 안 좋았죠. 안 좋았죠. 근데 경제 활동 재개되면 예. 상당히 좋아질 수 있다는. 그쵸. 그래서 경기 민감지로 분류되는 겁니다. 이걸 추천한 사람들이 또 꽤 있어요. 최근에. 예, 예. 아. 그다음에 이제 지금 더운데 예, 이 말씀에서 좀 죄송합니다만 캐나다 구스가 나오는데 아니 캐나다 구스는 예. 겨울 제품만 판매요? 여름엔 뭐예요? 기본적으로 겨울 제품이 대부분이죠. 예. 봄 여름엔 뭐예요? 봄 여름에는 약간 윈드 재킷 같은 걸 요즘 많이 그 라인을 막 형성했는데 예, 그렇죠. 생각보다 크진 않죠. 근데 이제 지금 주가가 그 코로나 발생 전에는 한 70달러 넘었었습니다. 근데 지금 20달러까지 빠지면 3분의 1 토막이 났어요. 아, 그래요? 네, 지금.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아니, 왜냐면 이제 매장이 문을 닫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사실은 솔직한 얘기로 지금 이제 아직까지 추위가 아직 닥치지 않았잖아요. 그쵸. 더운 상태니까 그러니까 여름에 할인 행사를 많이 하는데 거의 안 팔린답니다. 3분의 1 됐어요, 근데 주가가? 네, 주가 20몇 이게 캐나다에서도 싼가요? 사실 절대 안 싸죠. 안 싸죠. 한국에서는 100만 원 넘잖아요, 캐나다 구스. 캐나다에서도 한 95만 원 정도 할 겁니다. 네, 안 싸죠. 아드님 어떻게 캐나다에 계신데 사주실 거예요? 이번 올겨울 추우면?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게임을 끌으면 그 게임 끌으면 사주마. 아유, 죄송합니다. 갑자기 아니면 또, 네. 또 잔소리를 하게 됐네. 이래서 게임즈의 주가는 계속해서 오를 수밖에 없나 그러니까요. 봅니다. 반대로 네. 생각하셔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캐나다 구스, 시스코, 그리고 니오 관련한 네. 실적 발표, 그리고 네. 생산자 물가 지수 관련해서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네. 제가 마지막으로 유스스탁 오늘 어떤 네. 얘기 해볼까요? 그 저희가 마스코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사람들이 마스코. 마스크로 들으시는 거예요. 이게 마스코. 요새도 마스크 얘기 많이 하니까. 네. 그게 아니고 마스코라는 기업이 있는데 이거는 네. 우리가 주택을 지으면 뭐 욕조, 네. 변기, 그다음에 수도꼭지 이런 쪽으로 주방이나 욕실용품을 만드는 네. 회사입니다. 똑같이 얘기하면 주택 개선용품 회사인데 약간 홈디포스럽지만 이거는 약간 부엌 쪽 욕실에 좀 치중되어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아시겠지만 집을 고치고 싶잖아요, 지금. 그쵸. 이것도 많이 주가 올라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지금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했는데 이게 EPS거든요. EPS가 확연히 올라가는 보라색깔, 모습을 예,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실적만 보게 되면 지금 주식을 팔 때가 아니고 급등하고 있지만 네. 팔 때가 아니고 더 보유할 때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이제 집 수리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하는 것 예, 같아요. 많이 합니다. 예. 그런 수혜를 볼 수 있는 예, 관련 그런 종목으로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스코가 예. US스탁의 종목 발굴에 예. 포함이 됐습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성장주는 가고 가치주는 성장주는 쉬고 가치주는 가고라는 주제로 관련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에 지금 성장주만 가득하시다면 가치주에 대한 고민도 좀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US스탁의 장우석 본부장 또 이항현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